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정일입니다. 저번 회수 저에 나는 쪼상과 류용을 데리고 짱허가 노는 도박장으로 찾아갔었는데 놈들은 파이주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리위제가 패를 척척척 다 나눠주는데 이어 돈을 걸라고 하려는데 잠깐만 스톱!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 뒤를 돌아보니 그 짱허랑 함께 온 요 자그마한 키에 올백머리를 한 쪼우산인 게 아니겠습니까? 어허, 뭡니까 따그? 뭐 요번 판에 함 걸어보시려고요? 링위제는 아주 당당하게 묻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쪼우산은 걸긴 개똥을 걸겠니? 이 꼼수를 다 부린 판에다가 돈을 걸라고? 아예 뭐 그냥 돈을 달라고 하지 그러니 뭐? 꼭 꼼수? 도마판에서 노름을 하던 다른 놈들도 화들짝 놀랐는데 그러자 리위제가 하 어이없어 하는데 어이 난쟁이 올백 아저씨 지금 뭐라고 헛소리 짓거린 거야? 너 어느 눈가리가 꼼수를 부린 거 봤는데 에? 짜오사는 빙그레 웃는데 꼬맹아 너 어디서 그 허접한 기술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래 너 그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그럭저럭 좀 하더라 근데 그 파이주 팬은 너무나도 성의 없이 막 갖다가 기호를 만든 게 아니야 너희 팬은 이 말을 다 할 수 있다 이놈아 에? 폐가 말을 한다고 저건 또 무슨 헛소리일까요? 이건 다 타짜기의 용어다 보니 이 호구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다들 모르겠지 이 어르신이 간단하게 알려줄게 내 지금껏 이 도박자리에 앉지도 않았지 응? 그러니 물론 그 폐를 만져본 적은 더더욱 없을 거고 말이다 맞니 안 맞니? 그러다 다들 끄덕끄덕이는데 그 짜우상과 류용은 이제껏 뒤에서 그냥 구경만 했으니 말입니다 근데 내 너희 그 파이주 패들 모두가 뭐가 뭔지 다 알아맞출 수 있어 니 믿니? 못 믿니? 그제야 링위제는 살짝 당황해 하는데 왜냐면 이놈이 진짜로 그 스승한테서 배운 대로 맥에 파이주 패에다가 다 그 기호를 적어놨으니 말입니다 말 그대로 비록 패들이 다 엎어져 있지만 그 링위제는 어느 패가 뭐가 뭔지를 다 훤히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모든 패를 다 볼 수 있고 이 주사위를 내 마음대로 던지는 기술을 아니 이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링위제가 이 바빠놨던지 한마디 하는데 근데 니는 뭔 근데 여기서 나대기를 나대는 건데 에? 야들아 뭐하니 저놈을 끌어내라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든 리위제는 놈을 치우려고 하는데 그러자 이때 짱허가 척 일어나는데 리위제야 너 그러면 뭐 쓰지 너가 캥기는 게 없으면 이 당당하게 밝히면 되잖아 어? 만약 우리 쪼상 형님이 얘기한 게 틀리게 되면 내 500만 위에는 그냥 널 줄게 그럼 되니? 그러자 곁에 도박꾼들도 다들 웅성웅성 거리는데 그래 그래 리위제야 너가 당당함에 밝히면 되잖아 하면서요. 그러자 리위제는 이 이빨을 뿌드득뿌드득 갈면서 묻는데 어이 얼백머리 너 그럼 내 패를 한번 맞춰봐라. 그런데 말이다 만약 틀리게 되면은 너 오늘 여기서 못 나갈 줄 알아라? 하지만 쪼우사는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그 너희 팬은 쥬왕이다 그리고 저놈 거는 알바깡이고 저놈 거는 쪼우사는 그렇게 이 도마판의 모든 사람이 패를 다 알아맞추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다 다들 입이 떡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도 신통할까요? 네 뭐 타짜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신통한 게 아니고 이 쪼우산이라 놈은 그 수학 방면이나 암기 방면에서 모두 다 타고난 천재라 라고 합니다. 짜오사는 원래 돼지를 잡아서 이 돼지고기를 파는 장사꾼이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몇근 아니면 뭐 반근까지는 암산하지만 짜오산 이놈은 몇근몇 냥까지 척척 다 암산하는 놈이었다고 합니다. 물론 뭐 계산기 같은 거 써본 적도 없었고요. 뭐 아무나 다 선생님한테서 기술을 배우면 이 타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전부적으로 타고나야 된다고 합니다. 빨리 그 팬을 열어보지 않고 뭐하냐? 내가 뭐 뻥을 치는 게 아니고 너 판을 다시 골고루 씻어서 다시 패를 만들어 봐라 그럼 그때 가서 내 또 다 맞출 수 있나 없나 함 보든가 어떠야 어? 함 해보게? 네 리위제 이놈은 그 자신이 패를 주왕예로 맞춰놨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놈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? 너 대체 누구야? 어? 너 타짜지 이놈아 리위제가 묻자 짜오사는 하하하 하고 웃어대는데 뭐 그냥 타짜라면 섭하지 이놈아 됐고 그 빨리 안 열고 뭐하니? 주왕예가 아니면 500만 위에 그냥 준다잖아 리위제는 이 땀을 삐지삐지 흘리면서도 패를 열지 못하는데 오케이 너희 말대로 이게 주왕에 맞다 맞는데 그러자 말입니다 짜오산이 다짜고짜 재상을 땅 하고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 금방 뭐라 했니 응? 주왕에가 맞다고 야야
너가 아직 너의 폐를 까지도 않았는데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? 너의 폐에다가 기호를 적어놓은 거라고. 이 너절로 인정한 거다. 그치? 안 그래요 여러분? 네, 그러다 다른 다섯 명이 도박꾼들도 다들 와다닥 일어나는데, 리위제야, 너희 놈 이제 보니 타짜였었네. 에? 내는 너희 누나랑 이 또 파트너여서 너희 누나 멘즈를 보고 와준 건데. 그러자 짱허는 휘둥그레해지는데, 야야 너도 리위수랑 이 철서철서 파트너였었냐 하고요. 그러자 오 맞다 나도야. 그럼 너도야? 그러자 곁에 다른 도박꾼도 야 나도인데 야 너도야? 하고 이 다른 손님 보고 묻는데, 그러자 다른 손님도 야 나도 맞다. 아이쿠. 네, 이 짱허를 비롯해 여섯 명이 돈 많은 호구들은 답을 리위수가 떡을 쳐주면서 꼬셔온 거라고 합니다. 그러자 뒤에서 듣고 있던 야바가 아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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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위눈까지 왜 저러냐? 이 호구들은 다들 휘둥그레 해서 보는데, 네, 여러분은 알아들으셨습니까? 이러한 때에 사화가 나서서 번역해줘야겠죠. 야, 야바가 하는 말은 너, 너희들이 다 이 한 여자와 철석철석 관계를 맺은 동서지가 즉 한 가족이다 이라는 뜻이다. 아휴. 그러자 이 호구들은 다들 쪽팔려서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 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아, 이것들이 참으로 어이없는 것들이네. 정작 그 수작을 부리다 잡힌 리위제는 너무나도 당당했었고 콧방귀를 뀌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짜우산이 호통치는데, 너희놈! 니놈이 수작을 부려놓고 니놈이 큰 소리야? 어디 이러한 뻔뻔한 놈이 다 있다냐? 에?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지 못할까 이놈? 짜우산이 계속해서 개고 소고 하며 욕지거리를 해대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리면서 이 남자 공무원들이 우두루 몰려 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? 다들 카지노에서 일을 도와주는 놈들인데 이 걸레며 소화기며 몽둥이며를 들고 들어온 거였었는데, 엄마야. 그러자 짜오산은 당장에서 찔 얼어버렸다고 합니다. 네, 이 짜오산은 말입니다. 나중에 장춘식 흑사회 강바지로 되긴 하지만 이놈이 싸우면서 뭐 어떻게 쇠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. 순스젠이 죽자 이 량시동이 강바지를 하면서 이 막 발광하더니 그 위용칭을 확 죽여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얼마 안 지나자 이 량시동까지 공산당에 잡혀서 총살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이 강호바닥은 텅 비어있네요. 네, 그래서 그 중에 에서도 조금 괜찮았던 쩌산 이놈이 그 틈새를 노리고 세력을 늘려서 그 장춘식 강바지 자리에까지 올라간 거라고 합니다. 쩌산은 쩌외난과 류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 맨날 얻어쳐맞고 다니는 아주 재밌는 캐릭터인데, 또 거의 50명이나 되는 복무원들이 들이닥치자 이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나는데, 나 이러다가 또 얻어쳐맞는 거 아니야 라고요. 하하하하하하. 그러한 꼬라지를 지켜보던 리위제는 그제야 큰 소리로 웃어대는데, 야들아 다들 겁먹지 마라. 너희들이 잃은 돈은 다 내 기록해놓은 장부가 따로 있네라. 내 며칠 뒤에 다 돌려줄 테니 니들은 다 나가도 좋다. 그런데 말이다, 저 난쟁이 올백머리 한 니놈은 남아라 이놈아. 내 니를 어떻게 해놓나 봐라. 네, 리위제가 손가락질 하는 건 바로 그 불쌍한 쩌우산이었었는데, 쩌우산 이놈은 속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모른 채 하면서 누구야? 에?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? 하면서 이 슬슬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를 그랬다 너 이놈아. 그 아까까지만 해도 내랑 하느냐 하던 너 이놈, 너 근데 대체 뭐야? 어? 타짜야? 너 스승이 누군데? 그러자 쩌우산은 이 똥을 씹은 듯한 얼굴인데, 왜 나 이거 이제 어떡한다냐? 나 좀 구해달라 류용아. 웬나는 말입니다, 이제껏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 뒤에 의자에 척 앉아서 했어해 하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요 쪼산 이놈은 키는 짤막한 게 요 올백머리를 한 날파리 같은 게 그렇게도 재밌었으니 말입니다. 여 한참 동안 웃더니 그제야 쪼웬나니 담배꽃을 확 끄고는 척 일어서는데, 그 너희들이 생쇼를 아주 재밌게 잘 봤다. 이제는 이 형님이 마무리를 지어줄까? 그러자 말입니다, 웬난 이 딸랑방울인 짱허가 또 딸랑딸랑 거리는데, 야들아! 내 아까 미처 인사를 못 시켰는데 너희네 이분이 누익인지 아니? 할빈 난강구역이 강바즈 쪼웬난 어르신이다 이것들아.
왜난이라고? 난강이죠. 왜 난이 왜 여기 있다니? 아까 도박을 함께 하던 다섯 명의 동서들이 막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저 정말로 난강이죠. 왜난 형님이십니까? 아이고, 이 형님이 명성을 아주 귀가 닳도록 많이 들어왔습니다. 에? 그러자 왜 나는 또 담배 한 대를 꺼내면서 니네를 아니라고 묻는데, 알다마당요 형님, 알다마당요. 내 저 숭배 구역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형님 혹시 우리 숭배 구역의 강바지 양뼈 형님 아시죠? 양뼈 형님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 난강의 쪼에나 형님은 자신이 두목이라고 했었습니다. 아니 숭배 구역 강바지의 큰 형님이라면 이 전체 하얼빈이 강바지가 아니겠습니까 형님? 그러자 저쪽에서 또 다른 놈이 한마디 하는데, 형님 형님, 저는 서판 구역에서 장사하는데 그 왕주인이 형님한테서 또 맨날 형님이 얘기 많이 들어왔습니다요. 또한 다른 놈은 두하이밍 형님이 아우라고 하는데, 그 당시에 이러한 돈이 많은 놈들 치고 깡패들과 안 엮인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? 어, 그랬니? 알았다, 알았으니까 다들 좀 피해서라, 피 튕길라. 예? 피, 피요? 무슨 말씀이시죠? 여 외난이 몸을 쫙 풀면서 그 리위제한테로 성큼성큼 걸어가는데, 그러자 그 리위제의 복무원들이 가만히 지켜보겠습니까? 다들 나무 몽둥이를 들고 앞을 가로막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, 땅땅 하는 총소리와 함께 아바아바아바 하는 고함 소리도 함께 나는데, 네, 그것은 바로 야바가 이 앞에서 두 손에 쌍권총을 잡고는 그 권총 손잡이로 앞에 놈들을 빡빡 내리까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 야바처럼 확실한 행동 대장이 또 어디 있겠냐고요. 앞에 두 놈이 권총 손잡이 맞아 쓰러지자 이 다른 놈들은 다들 후퇴하는데, 네, 이 놈들은 조폭 건달도 아니고 권총도 처음 보는 놈들인데 오죽하겠습니까? 리위제 역시 깡패 건달은 아니었으니 이미 그 놈들이 기시에 눌리고서 와들와들 떨고 있는데, 이어 그놈 앞에 척 도착한 외나는 자신이 입에 담배를 빼서 그 리위저의 입에다가 물려주는데, 수자 뿌리다가 잡혔으면 손모가지 하나 내놔야 쓰겠지? 좀 많이 아플 거다, 이를 꽉 아무려라. 야야, 그 뒤에 짱쥐나 도끼 어딨니? 도끼 꺼내라. 웬난이 소리 지르자 이 야바와 사화가 그 리위제를 못 움직이게 꽉 제압하면서 왼쪽 팔을 억지로 꺼내놓는데, 형님의 저 잘못했습니다요, 잘못했습니다 형님들, 제발 놔주세요. 하지만 웬난은 흥얼흥얼 거리면서 짱준이 도끼를 받아들고는 이 날이 잘 서러있나 훑어보는데, 하지만 일단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. 우리 그냥 그 누나의 리위수한테서 돈을 받으면 되는데, 또한 우리 다 그 리위수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서 짱허가 곁에서 헤시시 하며 얼려대자 이 곁에서 다른 다섯 명의 동서들도 다들 헤 하는데, 하지만 왜 나는 콧방귀를 뀌는데, 그 떼인 돈은 당연하게 받아야지. 근데 이 돈에는 다 이자가 붙는 게 아니겠니? 내가 받는 이자 방식은 바로 이 방식밖에 없다, 알아들었니? 이제 더 이상 누가 나서면 에? 그놈이 손가락도 내 받아야 쓰겄다. 이게 그러자 다들 기겁을 하면서 후퇴하는데, 이어 왜 나는 도끼를 쫙 축혀 들더니 그 리위제의 왼쪽 팔목을 향해 쾅쾅쾅쾅 하고 미친 듯이 내리찍었다고 합니다. 리위제 또한 이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만 그 쪼웨나는 그럴수록 더더욱 신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와 하면서 이 더더욱 미친 듯이 내리찍었다는데, 역시 쪼웨나니 쪼웨나 했네. 다들 대가리를 푹 수그리고는 감히 쳐다도 못 봤는데, 그렇게 도끼질을 한 열서너 번 정도를 해서야 겨우 툭 잘려나갔었고 리위제는 이미 기절했다고 합니다. 짱쥐나, 이거 뭐야 이거? 어? 이거 사람 찍는 도끼 맞니? 그 10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, 뭐 그 도끼 아니야? 관리 좀 해라 이놈아. 왜 나니 담배에다 불을 붙이고는 빨아대는데, 그런데 말입니다, 이 복무원이란 것들은 다들 감히 꼼짝달싹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구경하니까 재밌니? 어? 너희네 사자애를 병원에 아예 옮기니? 예. 그제야 복무원들은 다들 부랴부랴 그 리위제를 옮기는데, 아바아바 야바가 그 리위제의 손목을 잡고 외난한테 아바아바 거리는데, 형님 이놈이 손목을 어쩜 까라는 건데, 그 비닐봉투에다가 대충 싸서 가져가자. 저놈 두지 마,
그냥 가져가다가 어디 하수구에다가 확 쳐넣어라. 네, 만약 이 떨어진 손을 놈들한테 주게 되면은 다시 봉합하여서 붙일 게 아니겠습니까? 비록 전에처럼 잘 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무로 만든 가짜 손보다는 낫겠죠. 이어 짱허가 나서서 그 외나한테 한마디 하는데, 난 그 저 요번에 저놈한테서 5천만 위엔을 돌려받게 되면은 저 2천만 위엔을 형님한테 드리겠습니다. 네? 어, 얼마라고? 2천만 위엔? 그럼 20명에서 똑같이 나눠도 이게 얼마죠? 한 사람 다 100만 위엔씩 차려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다들 대박 났다고 했어 해 하는데, 하지만 왜 나는 2천만 위엔이라. 내 비록 그 많은 돈을 구경도 못 해봤지만 그래도 아니야. 됐다 짱허야. 그냥 네가 다 넣어두고 나중에 혹시 내가 돈이 급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내 얘기할게. 왜나니 그치 그 2천만 위엔을 주겠다는데 마다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나는요 이 나와바리 상납금을 받게 되면은 다른 일들에서는 웬만하면 돈을 안 받는 놈이라는데, 자신이 나와바리 사장들은 다 자신이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도와주는 셈 치는데, 그러자 말입니다 그 짱허가 그시 왜나니 두 손을 바락 잡으면서 울먹울먹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난 그 저도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이 수많은 깡패 건다들을 봐왔었지만 난 것처럼 이러한 의리 큰형님은 처음 봅니다. 형님 앞으로 대하그룹은 형님과 내가 이 반반입니다. 아셨죠? 말씀만 하십시오 형님. 그렇게 저쪽에서는 의리로 활활 불타오르고 있지만 짱준과 쪼산 측은 싸늘한데요. 짱준은 그 외난을 대놓고 툭툭 치면서 돈을 받으라고 하지만 외난은 무시를 하는데, 네 사실 이 외난 일당들은 다들 돈이 없는 놈들이잖아요. 근데 그 그릇이 어느 만큼 크면 그 2천만 위에는 거절할 수 있을까요? 곁에서 쪼산도 툴툴 거리는데, 아니 이 일은 다 자기 덕분에 해결한 건데 2천만 위에는 받아서 뭐 한 절반은 나 줘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? 쪼산은 삐져서 다짜고짜 장춘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, 하지만 류용은 계속하여 외나한테 잡히워서 맨날 술이나 퍼마셨고요. 그러면 말입니다 요번 이 일은 그냥 이렇게 끝날까요? 네 아직인데요. 그러면 또 뭐가 남았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